야, 아직까지 철 모르는 카린. 예. 좋다고 난리죠. 가린, 足元に気をつけなさい。오피리아 좀 이해해줘. 얘 원래 좀 8, 9살 정도 된 어린애야. 어? 나도 초등학교 1, 2학년 때도 이랬다. ところで TT、あんたそこで何やってんのよ。君がそこから落ちたときに優しく受け止めるためさ。TT는 언제 늦게요. 예. 아리가 어허, 오피리아 그걸 이제 받아주네요. 맞받아치는 거. 紳士として当然のことさ。 어이, TT, 내가 봤을 땐 신사 절대 아니거든. 아, 늦게 죽겠다. 下から覗いたら殺すわよ。 めそうもない。 자, TT, 너 종국 찔렸다. 지금 오피리아에게. しかしあいつらどうするつもりなんやろ。 응? 레오나 오리안이죠. 예. これからどうするの？私、一緒に行きたい。カイザー兄様を止めたいの。でも、私、みんなを騙していた。자, 지금 리안 심정 이렇죠, 지금. 지금 자기는 스파이로 일단 위장했지만은 좀 정이 좀 있다 보니까 결국 속이는 입장에 있어서는 좀 죄책감이 있죠. 예. 자, 이제 두 사람 부르죠, 오피리아가. 하요, 기헨토! 2人 とも 置いてくれ! 리안. 자, 그래도 일단은 따라가네요. 리안 알고 보니까 좀 착하다, 얘. 응? 자, 배한 상황인데요. 아이쿠! 대체 티티하고 오피리아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짤막하기나마, 예. 보이시네요. 고코가 투르크가요. 일단 투르크에 도착했네요. 사비시이 토코로네. 그러게. 고코가 유일치 마족가 다레카라모 오도카사레르코토 나쿠 브라세르 토코로난데스. 오호, 그러네. 도우시테 민나 이쇼니 크라스 코토가 데키나인다. 손나니 무즈카시이 코토 나노카. 인겐토 마족가 토모니 크라스. 진짜 그건 진짜 어려운 일일 거예요. 자, 여러분,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다문화 가정을 이루고 있긴 합니다만, 여전히 그 인종차별이라든지, 예, 그렇죠. 그게 남아있다가 여러분들 잘 모르실 거예요. 우리나라가 단일 민족이라는 것 때문에 이 인종차별에 대한 위험성이 있다는 거. 예. 지금 이 인간하고 마족화의 관계도 지금 그런 케이스인 것 같아요. 예, 그렇죠. 人間同士、魔族同士でも争い事は絶えないものね。差し当たっては私たちの暮らすこの島を守らないとね。さあ、行きましょう。 자, 17번째 마법의 성지인데. 자, 일단 한번 주변 한번 둘러보죠. 지금 보니까 스프라이트가 있고요. 지금 여기도 보니까 또 언데드 데스인데 데스 워리어 있고 스켈레톤. 스톤 골렘도 있는데, 아이고야, 이거 누구야? 새로운 몸이 나왔네요, 레드래곤. 이 녀석은 화염계에 이렇게 분명하겠죠? 여기도 스프라이트, 어스드래곤인데, 지금, 일단 한번 주변 둘러보니까, 일단은, 여기는 좀, 아이고, 미안합니다. 여기는 좀 위험하니까요, 요 측면을 차가지고 하는 게 낫겠어요. 자, 그러면은, 우선은 랄프로 인해서, 먼저, 위로 올라가게끔 해야겠죠? 예. 해주고, 라이언도 일단 유치해서 이렇게 해주고. 자, 가급적이면은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전사 계열들을 앞으로 먼저 보내놓고 그 뒤로 이제 뭐그 뒤로는 죄송합니다. 그 뒤로는 가급적이면은 궁수나 마법사가 뒤로 이제 붙어야 한다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네. 자, 이렇게 붙어놓고요. 이렇게 놓고, 자, 그리고 마샤도 한 요위치쯤에서, 일단은 길을 좀 터놓은 데에서 이렇게 놓고, 자, 선정 갑시다.
자, 일단은 내려오죠. 자, 마우스 했는데 이상해서. 자, 파사오님 어서 오시고요. 자, 지금 오신 분들은요, 추천 누르신 감사했고요. 스마트폰, 아이폰과 같은 모바일 이용자분들은 상단에 위치한 엄지손가락 버튼 꾹 누르신 감사하겠습니다. 자, 못 보신 분들은요, 제가 유튜브에 올렸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물론 제가 빼놓은 것도 있을 거예요. 아마 제가 지난 방송 때 예, 페이퍼 플리스 하다가 예, 그랬으니까요. 자, 그럼 계속 가보죠. 자, 일단은 자, 이제 일단은 위로 올라가서 이제 지형을 봤을 때는 일단 위로 올라가서 때리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는데 지금 어스 드래곤이 이 녀석이 독 계열이 있다 보니까 얘도 위험해요. 자, 일단은 라이프를 일단 이쪽으로 보내요. 일단 정면 승부를 일단 펼쳐보죠. 일단은 어느 정도 데미지를 줄지 안 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 일단은 60 데미지. 자, 근데 좀 마인이 좀 부족하죠. 예. 자, 일단은 원거리에서 일단 사격. 뭐 일단은 뭐 뭐라고 해야 되지? 아, 미안합니다. 일단은 좀 위생적으로 더러운 게 좀 생각이 나긴 했었는데 뭐 자제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일단은 그치 오케이 좋아. 생각났어. 일단은 이 위치 잡아가지고요 위로 올라갑시다. 자, 썬더플레어로 일단은 한번 먹여봅시다. 물론 안 먹힐 가능성은 높죠. 레벨 안 올렸습니다. 물론 광역범위도 세긴 하겠습니다만, 네? 결과 이렇게 나오네요. 미안해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오피리아가 약간 뒤로 빠집니다. 오피리아가. 자, 그리고 일단은 이렇게 스타트 놓고요. 왜냐하면은 어스 드래곤이 지금 만약에 요 위치에 쓴다고 하면은 도구로 일단 랄프하고 레온을 중독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빠지는 거예요. 일단 산재해야죠. 분산해야죠. 분산을. 예. 분산하는 게 오히려 더 맞으니까. 자, 플래시 일단은 발로 묶어놓고요. 자, 이렇게 발로 묶어놓고 뭐 안 먹힐 가능성이 있겠네요. 예, 그렇죠. 아, 죄송합니다. 미안해요. 자, 일단은 안 되는구나. 그러면은 파미 슈로를 좀 해줘야겠네. 밤이 그나마 좋은 위치에 있어서 그렇지 치료할 때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은 자, 좋아요. 일단은 진짜 일단은 유혹을 이용해서 잠깐 좀만 더 앞으로 가겠네. 이쯤 가가지고 이브라이브 일단은 한번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지금 세 번이 안 됐거든요. 예. 예? 뭐. 그래서 일단 통 유문하죠. 이쯤에서. 자, 이제 호꼬블리 한 두 마리 오는 것 같고. 아, 일단 스켈레톤도 오는 것 같은데,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자, 예, 독 걸렀네요. 예, 제가 얘를 이동시키지 못했어요. 예. 아, 그래도 괜찮네요. 일단은 좀 저항력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예, 그쵸? 자, 일단은 내려와서, 이렇게 데미지 죽어요. 자, 이쯤이 괜찮겠고. 자, 어스 드래곤 향해서 정면 공격을 펼쳐가죠. 자, 45번 데미지 좀 크죠, 이 정도면은. 자, 그리고 마샤도 이쯤에서 뒤에서 예 찌르고. 자, 그러면은
잠시만요. 잠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오케이. 준비해서. 자, 20% 데미지 줬고, 그리고 카린이 플래시로 일단은 계속 더 이상 도구 못 쓰게 만들어야겠어요. 자, 데미지 20. 자, 됐죠? 자, 그리고 일단 치료해줘야겠어요. 힐링으로 저는 레온을 빨리 치료하게끔 해주고요. 자, 그리고 TT도 어스를 이용해서, 아이고 좀 앞으로 가겠네. 자, 이렇게 해서 치료해주면 되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브라이언이 조금 앞으로 가겠는데 일단 요 위치에서 대기시키고 해야겠어요. 카린도 일단은 위치보다 일단은 자세를 바꾸죠. 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자, 일단 뭐 봅시다. 지금 이 녀석이 유혹을 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유혹을 이용해서 상대방 좀 치게끔 할 수 있으니까. 예. 일종의 마인드 컨트롤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해놓으면은 30에 데미지 줬는데 오케이 걸렸죠. 자, 그리고 레오즈 위로 올라가서, 자, 자, 이쯤에 크리가 크리죠. 예, 크리에요. 26포인트 얻었고요. 자, 위로 올라갑시다. 일단은 자, 그리고 브라이언도 일단 요 위치에서 올라가고요. 자, 이제 리안도 일단 올라갑시다. 일단 한, 약간 한 뒤에 위치에서. 그리고 오피리아가 요 위치. 자, 그리고 티티어 요 위치. 자, 이거 파문 요 위치에서 이때 대기시킵시다. 아, 물론 좀 격진되는 부분이긴 해요. 자, 이쯤에는 올 것 같네. 자, 자, 위로 올라오겠네요. 자, 데스 워리어까지도 온 것 같은데. 자, 이제 레드 드래곤이 올 차례가 됐네요. 지금 화염, 지금 뭐지? 화염으로, 네, 이용해서 완전히 또 날이 친 것 같아요. 자, 지금 이제, 아이고, 못 쓸 것 같은데, 이거. 다행이네요, 치요. 저는 뭐, 리커버리냐 그런 거라 생각했었는데, 다행히 아니었네요. 자, 다섯 번째 턴 나왔는데, 일단은 얘는 뭐, 조정 못해요, 지금은. 일단은, 마인드 컨트롤 걸렸으면은, 조금이나 움직여줘야 되는데, 움직이지 못하고 있으니까, 좀 답답하네요. 네. 자, 일단은 자, 이렇게는 해놓고, 일단 스프라이트가 치료계열 치료를 해주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물론 저주나 이런 것도 있겠죠. 네, 그런 것도 있으니까 좀 조심해야겠어요. 자, 자, 이렇게 줘서 36개 데미지. 네, 좀 크네요. 이것도 좀 크네요. 자, 일단은 이때 위로 올라가게끔 합시다. 자, 그리고 마시아는 가만있습니다. 일단 이 위치에서 한 대 때려줍시다. 다굴 말고 장사가 없으니까. 자, 나중에 요거 아이템 먹으러 가는 것도 상관없어요. 일단은. 자, 그리고 이렇게 위로 올라가고. 아, 레오는 행동 끝났죠. 예. 자, 리안도 빨리 위로 올라가는데 요 위치에 대기시키고요. 자, 그리고 팜도 요 위치에. 자,
티티도 돌라고 할인도 이때는 아이 이런 여기밖에 못 올라가네요. 자, 59 데미지 이건 좀 센데. 데스월에도 지금 오고 있어요. 오호 이거 센, 이것도 좀 강력하죠. 예. 자 이제 뒤로 빠지고. 아 이제 리커버리 쓰네요. 자 이렇게 되면은 조금은 힘들게 됐습니다. 자 소프트 넣었죠. 자 일단은 약간 뒤로 빠지죠. 일단은 에이드를 이용해서 라이프 치료해주고요. 자 34. 자 레벨 16으로 올랐고요. 사일런스도 기억했네요. 자 이게 사일런스면은 그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뮤트하고 비슷한 걸로 알고 있었군요. 그 여러분도 워3에서도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 사일런스 같은 경우에는 예 원래 좀 상대방의 예 주문 아예 못하게 하는 건데 근데 여기서는 좀 그러네요. 예. 아 이것도 아하 아 이거 주문을 무효한 건 똑같은데 일단은 뮤트하고 좀 비슷한 것 같은데 모르겠네요. 일단은 저도 일단 뒤로 빠집니다. 일단은요 이렇게 해서 뒤로 빠지고요. 자 명부의 지팡이 얻었는데 자 명부의 지팡이 이거를 누구한테 아 일단은 지금은 올라와야 이제는 될 것 같아요. 일단 명부의 지팡이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TT가 장비가 가능하게끔 해놨네요. 자 그리고 라이프가 좀 위치로 가서 일단 저 스프라이트부터 해결합시다. 오 88 데미지 이거 센데? 자 이때는 스프라이트 하나 처리했어요. 포인트. 자 그리고 스켈레톤이 가가지고 이렇게 철 이렇게 한 대 때려주고요. 자 그리고 브라이언은 일단은 거리가 좀 있네요. 이 위치쯤에서 대기시키고 자 그리고 오피니아는 일단은 한 대는 쏴주죠. 23면 데미지. 자 그리고 일단은 일단 못 올라오니까 일단은 파밍이 좀 비켜줘야겠어요. 일단 치료해주고 자 레벨 14로 올랐네요. 자 일단은 조금은 예 일단은 괜찮게 죽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피리아드 때 여기 올라가고요. 자 그리고 TT가 일단 길막 하지 않기는 해야 할 것 같아요. 일단은 잠시만요. 일단은 스턴피드를 쓰기는 좀 그렇고요. 예. 일단은 벌처를 이용해서 저 스켈레톤을 한 대 때려주고요. 자 이렇게 하면은 스켈레톤을 하나 처리했습니다. 자 이렇게 칼인될 때 위로 올라와야죠. 여기 올라와서 자 이렇게 놓고 일단은 턴 종료합시다. 여기까지는 자 내려오네요. 오호 이거 좀 큰일났는데 이거 이러면은 자 7배치 더 났네요. 일단은 옆으로 빠져서 안되죠. 슬래시 쓰려면은 일단 평지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좀 착각했어요. 미안해요. 일단 이렇게 해주고
자, 그리고 일단은 오피리아가 저 레드 드래곤에게 한 대 때려줘야겠어요. 31한 데미지. 자, 그리고 브라이언이 여기 틀어서 일단은 한 대 이렇게 때려주고. 자, 그리고 일단은 일단 이 위치에서 앞으로 가서요 힐링으로 일단은 레온 먼저 치료. 자, 치포인트로 일단 치료했고요. 자, 일단은 그리고 이쪽에도 아이템 있으니까 먹으러 가죠. 자, 체인메일. 자, 체인메일이면은 이걸 누구한테 줘야 할 것 같은데. 일단은 허허, 일단은 지금 체인메일을 보니까 이거 밑에 가려져 있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요. 허허, 한 20 정도 되나 이것도? 지금 보니까 공이 아니야 2라고 좀 보이고요. 일단 스프린트 메일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스케일 아머, 일단은 이거는 장비합시다. 일단 스케일 아머는 스케일 아머는 잠깐만요, 일단 비교를 좀 해야겠어요. 스케일 아머 일단 브라이언에게 줄 수 있나? 오케이, 줄 수 있고요. 일단은 브라이언에게 건네주고요. 브라이언은 스케일 아머를 일단은 장비하도록 하죠. 아, 아니구나. 아니 아니, 일단 브레스트 아머를 일단 장착해, 다시 재장착하고요. 큐이보이를, 아 큐이보이 일단 나왔습니다. 자, 명부의 지팡이 일단은 TK 건네줘야 하는데 지금 그런 말 상황이 못 되는 건데 카리한테 일단 주고 그러면서 하는 게 낫겠어요. 자, 일단 이쯤 됐고. 자, 일단은 좀 앞으로 가게끔 하죠. 이쯤에서 이제 슬래셔를 쓸 수 있게끔 해주고. 데스워리어 여기 한방. 자, 45만 데미지. 자, 레벨 18로 올랐고요. 자, 일단은 오피리아가 좀 딱 뒤로 빠져줘야겠어요. 일단은 약간 뒤로 빠져주고. 그리고 저기 일단 레드 드래곤 아시죠? 예, 레드 드래곤. 레드 드래곤에게는 일단 여기까지는 못, 일단은 마비를 좀 시켜야겠어요. 플래시로 한방. 뭐 이제 나중에 또 끝나겠지만 이건. 자, 이 정도 나왔는데 별로 효력이 없네요. 같은 불계열이어서 그런가? 좀 그렇네요. 예. 자, 일단은 어쩔 수 없네. 일단은 TT 이용해서 벌처를 보내놓죠. 자, 이쯤이면 게임 끝났어요 지금. 아니네. 야, 이것도 방어력이 대단한데. 어휴, 아니면 속성이 좀 달라서 그런가? 예,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예. 자, 이때 이쯤에서 선정을 합시다. 자, 뒤로 빠지죠. 자, 데스 워리어가 일단 한 대 때려주고. 그러면서 이제 레드, 저 레드 드래곤이 어떻게 하냐 문제인데. 아, 이거 한, 설마. 야하. 오, 큰데요 이거는. 자, 또 스프라이트가 와가지고 또 치유하겠죠 이거. 예, 호코블리에게. 오, 93이면 이거는 전체 치료는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자, 일단은 일단 레드 드래곤에게 한 방 먹여주고요. 팔로. 자, 이제 끝났네요. 자, 28포인트 넣고 또 이렇게 가서 2780골드인가요? 예, 그렇게 나왔네요. 자, 그리고 일단은 라이플을 일단 치료해주고.
래프가 아 잠깐만요. 일단은 레온이 여기 들어가가지고 끌어줍시다. 자 체프 자 이건 됐고 이렇게 해서 정면으로 한 대 때려줘. 자 34는 데미지 나왔는데 오케이 한 발 끝났네요. 20포인트 넣고 아이템도 나왔어요. 자 일단은 어 오피리 할 때 행동 끝났고 자 일단은 뭐 아직까지 안 올라온다 가정을 할 수 없으니까 일단은 이 브라인이 이 위치에서 대기시고 카린도 일단은 어 일단 팜은 일단은 위치로 옮깁시다. 마샤도 마샤랑 같이 옮기는 걸 해서 그리고 데이드 이용해서 일단은 치료해 주고요. 자 7포인트를 입수했고요. 자 팜도 이때 위치 옮기고요. 카린도 일단 뒤로 빠지고 자 그리고 TT는 자 어슬링에서 치료해주죠. 자 30일 정도 올랐고 자 이제 리안드 뒤로 빠지죠. 자 TT도 일단 이 위치 쯤에서 대기시키고 턴용을 합시다. 자 일단은 뭐 잘 올라오지 않은 거 같네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일단 오피리아가 활로 일단은 대답해주죠. 아 뭐야 활이 어디 갔냐? 어? 야 이거 어디 도망갔어? 야 진짜 이거 실수한 거 같아요 일단은. 자 일단은 이렇게 해놓고 자 그리고 이렇게 해놓읍시다. 자 63 데미지에 얘는 끝났죠. 자 일단은 뭐 괜찮은 것 같은데 자 어 아이스 블레이드 얻었어요. 아이스 블레이드를 제가 사려고 했었는데 돈이 안 돼가지고 예 안 됐죠. 일단은 장비 해주고 그레이트 소드 이제를 팝시다. 자 팔고 자 계속 가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 일단은 치료해줘야겠죠. 예 우선은 레온을 치료해주고 마시아가 이때 요 위치로 가서 자 아이템도 뭐가 있는지 한번 보죠. 어 회복량 오르네요. 자 그리고 그러면은 썬더플레어로 저 여기는 예 스켈레톤에게 한 대 먹여줍시다. 이게 스켈레톤 이제 두 명 그러니까 데스 워리어까지 포함해서 일단은 하나 없을 거네. 두 명 없어져. 예 2명 자 이렇게 해놓고 일단 팜도 이때 뒤로 빠집시다. 이쯤에서 뒤로 빠져주고 자 오피리아도 일단은 이 위치로 자 카린도 일단은 자 이렇게 빠지고 일단은 TT가 요 위치에 있어가지고 요 위치에서 이때 힐을 줍시다. 어스로 치료해주고요. 가급적이면은 그 여기 있던 캐릭터 여기다 마법성 캐릭터 올리기 위해서는 특히 힐링 캐릭터 올리기 위해서는 힐을 가끔씩 써줘야 되더라고요. 물론 리아는 뱀파이어라서 잘 모르겠어요. 일단 톤 좀 갑시다.